김수문 경북도 의원이 2020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. 현재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수문 의원은 청년 지원 및 장애우 안전관리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을 수여받게 됐습니다. 사회발전대상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각 분야에서 사회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주요 인물, 기업, 단체들을 부문별로 선정하여 언론인들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. 해당 시상식은 중견 언론인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신문인 방송클럽이 주최합니다. 본 시상식은 오는 29일 서울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신문 방송인 클럽 임원진들이 수상자를 직접 찾아가 상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김예슬 기자였습니다.